국내 증시 반등세를 이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특히 20, 30대가 크게 늘었는데요. 처음에는 2018년 9월경 네, 좀 접하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왜냐면 이게 신분이 학생이고 그때는 좀 주식을 매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아예 적금식으로 들어놓고 있다가 다 빼놓고 이제 다시 또 옮겼죠, 자산을.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좀 코스피 지수가 낮아지면서 조금 수익금을 좀 더 늘렸어요. 처음에 알바를 했었는데 이게 학생 때 모아보고 싶은 금액이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알바를 좀 오래 해도 이게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쪽으로 손이 갔던 것 같아요. 크게 아직까지 수익률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것도 조금씩 복구하고 있고 그게 수익률이 나면 아무래도 은행 이자가 연 6%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초반에는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씩 했었는데요. 더 높게 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 코스피지수 낮아지고 나서는 한 월 20만 원씩 하고 더 이상 할 때도 있었어요. 총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한 대략 10개 정도 주식 종목 수만 한 10개 되고 해외 주식 3개랑 국내 주식 5개요. 5천만 원 정도.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하셨어요? 처음에 400만 원? 300만 원대. 네, 공유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, 제 주변 친구들도 꽤 관심이 많은 이제 조금 해보험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코로나랑 이제 또 유가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일단은 사람이 재테크를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미리 접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부를 쌓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. 그게 사업, 부동산, 뭐 주식 이런 식인데 부동산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라는 생각이 들어요, 개인적으로. 그럼 그런 자산들이 저는 대부분 많이 주식으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, 한국 5년 정도.